그리고 아까 저 데이비 베컴 선수가 이제 몸에 새겼다는 문구는 또 예, 논어의 한 구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생사유명 부귀재천. 사람 목숨과 부귀영화는 하늘이 결정한다라는 뜻의 공자의 말씀이에요. 중국어로 한번 해주세요. 네. 생死有命, 富贵在天. 야, 데이비 베컴 선수가 저런 문구를 써놨다 그러니까 왠지 저런 외모에 저런 축구 실력 다 타고난 거다. 뭐 이렇게. 예. 난 다 타고난 거야.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다 새기세요. 아쉽죠. 예, 많이 안타깝죠. 예. 한자가 정말 어렵긴 해요. 글자 수도 엄청나게 많고 비슷한 글자도 심지어 많고. 맞아요. 이 중국인들도 네. 본인들의 언어 한자를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네, 사실 중국에서 한자의 수만 10만 자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상용 한자만 해도 3,500자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3,500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국인이라고 한자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를 기본으로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요? 네. 예, 제 아들을 보니까 웬만큼 말 다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말 듣고 또박또박 다 하고 초등학생들이 요새 무섭습니다. 맞아요. 예, 재무섭죠. 모르는 뭐 단어들이 없어요. 맞아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사전을 굉장히 두꺼운 사전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교재를 봐도 그렇고 아니면 선생님이 많아서. 말했을 때 모르는 글씨는 바로바로 찾아서 봐야 되니까. 엄청나다. 맞아요. 중국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한자를 네. 공부를 합니다. 기본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3,000자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이요? 예예. 예. 아이고, 암만 뭐 요새 말 잘한다고 해도 초등학생인데 진짜 3,000자를요? 한자만 배우다가 학교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와. 저 예전에 되게 특이했던 게 대학교 가면 출석 체크하잖아요. 네. 교수님이 학생들 이름 부를 때 틀리는 경우나 이거 어떻게 읽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10만 자나 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라고 다 10만 자를 알 수는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네. 요즘 사람들은 병음으로 주음 보호를 가지고 타이핑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한자도 나중에 보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야, 이래저래 참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저는 차근차근 이제 두 단어 배웠습니다. 예, 요이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